앙고따라 니카야 중 나라다경. 한때 나라다 존자가 빠딸리푸따의 꾹꾸다 원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무렵 문다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바따왕비가 임종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문다왕은 목욕도 하지 않고 향수도 바르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업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바따왕비의 시신 곁에서 넋을 잃고 말았다. 왕이 재정 대신인 삐약가를 불러 이렇게 명했다. 여보게, 삐약가여, 바따왕비의 시신을 튼튼한 철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잘 봉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내가 왕비의 시신을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하라. 재정 대신 삐약가는 왕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왕이 사문이나 바라문을 친견하면 그들의 법문을 통해서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삐약가는 다시 생각했다. 그래, 마침 나라다 존자가 꾹꾸다 원님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분은 현명하고 슬기로우며 많이 배우고 선견지명이 있는 분으로 연세가 드신 아라한이니 왕이 나라다 존자를 친견한다면 그분의 법문을 통해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릴 수 있으리라. 재정 대신 삐약가는 문다왕에게 다가가 나라다 존자를 친견할 것을 권했다. 왕이 말했다. 여보게, 삐약가여. 그렇다면 나라다 존자에게 내가 가겠다고 미리 알리도록 하라. 재정 대신 삐약가는 존자를 찾아가 왕의 사정을 알리고 법문을 청했다. 나라다 존자가 말했다. 삐약가여, 문다왕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적당한 때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은 훌륭한 마차에 올라 수많은 마차들을 거느리고 나라다 존자가 머무는 꾹꾸다 원님으로 향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차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승원으로 들어섰다. 문다왕이 나라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존자가 말했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는 다섯 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무엇이 다섯이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지 못하자 존자가 말했다. 늙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늙어가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늙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늙음은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만약 늙음에 대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며 몸은 더욱 추하게 될 것이며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나를 보며 적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안타까워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그는 늙음을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자를 두고 독이 묻은 슬픔의 화살을 맞은 자라 하고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태웁니다. 병듦도 죽음도 부서짐도 멸망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대왕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늙음은 찾아옵니다. 병듦도 죽음도 부서짐도 멸망도 또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독이 묻은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할 뿐입니다. 대왕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적들은 기뻐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재난에 낙담하지 않고 얼굴이 전과 같이 평온한 것을 보며 적들은 괴로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확고하게 할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슬픔의 화살의 제거라는 법문입니다. 존자시여, 참으로 슬픔의 화살의 제거입니다. 존자시여, 이 법문을 듣고 저의 슬픔의 화살은 제거되었습니다.